조선 선조 때 재상인 유단김리는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지역에 현감으로 있으면서 인재를 육성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워 선무공신에 기록되고 청백리에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착했는데 사람뿐 아니라 미물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유당은 성장하면서 외모와 풍채가 출중하였으며 자신의 몸가짐과 특히 여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하였습니다. 유당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올라와 있을 때였습니다. 장안에 내노라 하는 기생들이 우연히 유당을 보게 되었는데 그 뒤로 서로 앞다투어 유당이 머물고 있는 객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당은 찾아오는 기생들을 매몰차게 내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정을 보내는 법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기생들은 서로 유당을 독점하려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유당은 그 기미를 알아차린 뒤부터 기생들을 냉정하게 대했지만 그럴수록 기생들은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건 필경 마음에 둔 기생이 생겨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당이 사랑하는 기생이 누구인지 몰라 애태우면서 타오르는 질투심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당이 글을 읽고 있는데 아름답게 단장한 기생 하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유당은 기생을 너무 냉대하기도 미안하여 가벼운 말만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생은 기회라 여겨 가진 아양을 떨며 유당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었습니다. 기생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자 유당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는 것도 때가 있지 않은가? 기생은 흐느껴 울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유당은 기생을 달래어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기생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지만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당 역시 기생이 또 찾아올 것을 짐작하고 그녀를 멀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가 흑임자 한 줌을 구해 책상 아래 감춰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기생은 전날의 냉대도 잊어버렸는지 다시 유당을 찾아왔습니다. 유당은 인사만 건네고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기생은 가진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당은 묵묵히 앉아있다가 머리가 가려운 듯 상투 밑을 벅벅 긁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흑임자를 집어 상투 밑에 슬쩍 넣었습니다. 유당이 상투를 풀며 빗으로 빗겨내리니 흑임자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부끄러운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가려웠군. 그러고는 떨어진 흑임자를 이를 죽이듯이 손톱으로 꾹꾹 누르니 흑임자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이를 죽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기생은 그만 기겁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유당은 흑임자를 다 털어내고 다시 상투를 틀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간 기생은 밤새 잠을 설치다가 날이 밝자 유당을 사모하던 여러 기생들을 찾아가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기생들은 유당이 몸과 머리에 이가 많고 더러워서 그동안 자신들을 냉정하게 대한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유당은 이가 많고 더럽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기생들은 없었지만 그의 수려한 모습을 잊지 못한 기생들은 많은 애를 태웠습니다. 유당은 그렇게 여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학업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였고 여러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어떤 농부 하나가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키우는 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가 소의 혀를 베어가 고통스러워하며 죽게 되었으니 꼭 범인을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해괴한 사건이라 유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농부에게 소를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끌려온 소를 보니 침과 피를 흘리며 몹시 괴로워하였는데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애처로웠습니다. 유당은 형리를 불러 농부가 사는 동네와 주변에 있는 농부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불러들이라 하였습니다.
불려온 농부들은 사건을 처리할 길이 막연하니 농부만 잡아들인다며 유당을 원망하였습니다. 유당은 형리에게 큰 장독 두 개에 물을 담고 바가지 한 개를 가져오게 한 뒤 맨 끝에 서 있는 농부부터 차례대로 소에게 물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이 순서대로 물이 든 바가지를 소 앞에 내밀었지만 소는 고개만 숙이고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며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농부가 바가지를 들이대니 아무런 반응이 없던 소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당은 당장 그놈을 잡으라고 추상같이 명한 뒤 죄를 물으니 범인은 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며 순순히 자백하였습니다. 유당은 그에게 태 50대를 때리고 속값을 물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기를 해친 사람을 보면 분명 알아볼 것이고 또다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몸을 피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관속들과 백성들은 유당의 명철한 지혜와 판결을 보며 더욱 그를 공경하였습니다. 유당은 총명하고 착한 성품을 타고나기도 했지만 일찍이 여색에 빠져들면 정신이 흐트러진다는 말을 새기며 항상 몸을 조심하고 자신을 다스렸다고 합니다.